소시지들이 전문점인 만큼 여러 종류의 소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가공품을 맛볼 수 있는 예, 샤키트리 보드가 인기입니다. All right, I pull up the freshest. But what's new, I walk in no guest list. The chandelier matches my necklace. Don't worry about it, don't worry about you. But I'm feeling like the man. And she dancing like she knows I am. And she acting like she don't know you. Swamp flashing all this cash on her watch and her ass. I know you can go faster. 단일은 어떤 게 가장 입맛에 맞았어요? 저는 그 오리리에트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말씀드린 게 독일의 그 칸 소시지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빵에다가 발라서 먹으면 살짝 그리미하고 너무 맛있는데 이게 그 외에 옛날에 대형마트 가면 그 캔에서 파는 그 참치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. 전 옛날에 고시원에 살았을 때 밥이랑 그 김치 넣고 그 참치 크림을 네, 많이 발라서 먹었는데 맞아요. 그 약간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었고 참치 그 마요 덮밥이라 그래서는 컵에 이렇게 참치하고 네. 마요네즈하고 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퍽퍽함과 고소함이 웅존을 하잖아요. 이건요 촉촉함과 고소함에서 입에 녹는 느낌이 그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. 오, 네. 극찬인데요. 그래서 아까 다니엘이 얘기할 때는 막 격하게 공감을 했었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맛있어요. 동그란땡인데 튀김 기름 맛이 안 나고 그냥 담백한 동그랑땡 구비 다진 느낌? 맛있네요. 그 리에트라고 하는 게 소시지가 아니라 빵에 발라먹는 네, 프랑스식 고깃잼 같은 건가요? 네, 이게 스프레드 형식인데요.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고기들을 기름과 같이 섞어서 케이싱에 집어넣는 건데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약간 염지를 해서 I could have danced. 기름을 녹인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. 꽁피 만들듯이 집어넣으면 얘들이 부들부들부들해지거든요. 그리고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아주 잘게 찢어서 다시 큰 케이싱에 집어넣은 후에 샤키테리 메뉴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메뉴이고요. 빵에 발라먹거나 크래커에 발라먹거나 아니면 저는 그냥 이거 떠서 한 숟가락씩은 가끔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발라먹지 않아도. 예. 굳이 발라먹는다는 생각에 벗어나서 그냥 먹어도 좋은 거 엄마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통 정육점에서 팔아요. 아저씨들이 그걸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.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마들이 가서 네. 사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